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북스의 잔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Bossy R Sound 또는 R Controlled Sound에 가는 걸 배울 건데요. R 소리가 글자 끝에 붙으면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그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파벳 음원을 듣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A B K D E G H I J K O M N A P Q R S T A V W E, Z. 알파벳 음원 잘 듣고 오셨나요? A부터 Z까지 분명히 잘 쓰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럼 우리 바로 플래시카드 영상 보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Bossy R 사운드에 관해서 배운다고 했죠? 엔딩 컨서넌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너무 엔딩 컨서넌트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Bossy R 사운드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도록 할게요. 글자 뒤에 R이 있을 경우 모음 소리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렇게 글자가 조합된 것을 우리는 Bossy R 또는 R Controlled 패런의 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자 R이 끝에 붙었을 때에 어떠한 소리가 들어가는지를 같이 배우게 될 건데요. 우리 플래시카드 다 봤으니까 바로 글자를 1번부터 6번까지 큰 소리로 읽을게요. 알파벳 절대값, 음속값, 세그멘팅, 블렌딩 학습법으로 읽는 거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기억하고 있죠? 그럼 알파벳 절대값부터 먼저 읽을게요. or 은, 트, or, 은, 허, or, 은, 허, or, 스, horse 뒤에 e에 x 표시가 있네요. 그러면 알파벳 e는 소리 내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어서 아래에서 위로 다시 읽을게요. 허, or, or, 은, t, or, 은, k, or, 은, f, or. 그럼 음속값 세그멘팅 블렌딩 학습법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or, or, corn, corn, horn, horse. 아래에서 위로 읽을게요. horse, horn, corn, corn, for, or. 그럼 단어의 뜻도 볼까요? or은 뭐뭐시이나, for, 누구누구를 위한, corn, 옥수수, corn은 나팔, 나팔이었네요. horse, 말. 그럼 A부터 F까지의 플래시카드를 보고 한번 단어 뜻을 맞춰볼까요? 1번은 or. Do you want an apple or an orange? 애플 또는 오렌지 중에 뭘 원해? 어떤 걸 원해? 이런 의미가 되고 2번은 for. 누구누구를 위해? 어? 플래시카드 2에 보면은 누구에게 뭘 주고 있네요. 그럼 누구누구를 위해? 그래서 답은 E. 3번 corn. corn은 어디 있어요? 옥수수니까 답은 D. 4번 torn. torn은 뭐예요? 찢다. 뜯다 라는 의미가 있네요. 그럼 답은 B. 자, 5번은 뭐예요? horn.
horn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로 나팔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네요. 마지막 6번은 horse, 말이 되겠네요. 말 어디 있어요? 답은 sea가 되겠네요. 바로 그럼 78쪽 이어서 할게요. 글자 중에 동작이나 작용을 의미하는 것을 동사라고 해요. 어느 사람이나 또는 사물의 동작이 있으면 동사 뒤에 s를 붙이면 돼요. 우리는 이 학습을 suffix, 접미사 학습이라고 해요. 그럼 단어를 같이 읽어볼까요? run, runs, s, 아니에요. z, sit, sits, 여기는 s 발음으로 있네요. wag, wags, tell, tells, hop, hops. 그래서 s에 z가 있을 때도 있고 s가 있을 때도 있는데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run, 달리다, runs, 달리고 있는, sit, 앉다, sits, 앉아있는, wag, 흔들다, wags, 흔들고 있는, tell, 말하다, tells, 말하고 있는, hop, 뛰다, hops, 뛰고 있는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옆에 것도 같이 볼까요? 글자 중에 사람, 장소 또는 물건의 이름을 붙일 때 명사라고 해요. 명사 뒤에 s를 붙이면 하나 이상의 것을 의미해요. 그럼 옆에 suffix 접미사 학습도 같이 해볼게요. cat, cats, dog, dogs, bug, bugs, pin, pins, bad, beds. 그럼 의미와 뜻도 같이 한번 볼까요? cat, 고양이, cats, 고양이들, dog, 강아지, dogs, 강아지들, bug, 벌레, bugs, 벌레들, pin, 핀, 이렇게 옷에 꽂는 핀 있죠? 핀들, bed, 침대, beds, 침대들. 이렇게 해서 suffix 학습이 끝났습니다. 네, 7과에서는 bossy R 또는 R control sound에 대해서 배웠네요. 이렇게 구분적으로 or 이런 소리들 이렇게 나눠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나요? 이러한 소리값들로 계속 공부해야 원어민들의 소리는 어떻게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가 편해요. 원어민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or, bossy R 사운드에 대한 것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원어민 선생님들은 글자 언어학을이나 이런 임용고시를 본 선생님들은 이러한 규칙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으나 그냥 살다 오신 분들은 정확한 소리의 값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거의 forgotten,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이 하는데 이 소리가 어떻게 난다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국어 학습을 따로 영어 학습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충분한 레벨에서 배우지 못하면 phonics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세밀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phonics를 배울 때 아니 3개월, 6개월, 1년 했는데 애들이 책을 못 읽어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파닉스 챗들은 제가 보니까 3, 40%는 있는데 나머지 끝에 6, 70%는 거의 다루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기도 힘들고 책도 없으니까 어떠한 규칙 속에서 글자들의 소리들이 움직이는지를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닉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꼭 배워봤자 이렇게 해봤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19년 동안 소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파닉스를 보게 되면서 아 이러한 소리의 규칙들을 정확하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파닉스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7과 챕터 7을 같이 끝내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어서 바로 sentence 학습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수업 시간에 볼게요. See you all next time. Bye bye.